그것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었다. 봉투 안에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있었던 은밀한 편지. 사랑하는 혈육의 이름을 적는다. 조창숙, 창수, 창원, 창억, 창윤, 창해. 편지에는 먼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란 말과 함께 칠형제 이름만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뜯어보니까 아무 말도 없고 자기 이름부터 우리 칠형제 이름을 쭉 썼어요. 뭐 이렇다 그렇다 없이. 그것은 죽은 자의 살아있음을 알리는 모르스 부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길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는가. 편지 한 통, 형제들을 43년 만에 다시 만나게 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우리도 거기 결국은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쪽에서 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육군 중위 군번 212366, 1951년 9월 10일 사망. 조창호, 그는 분명 죽은 자였다. 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 국가는 그 사람들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가. 모두가 죽었다고 여겼던 그가 긴 전쟁을 끝내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스스로 망자로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그렇게 그는 살아있는 국군 포로들의 증거가 됐다. 경기도 용인의 한 노인정.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조창호의 모습은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쪽으로 온 지 10년. 이제 그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그러나 그는 이 노인정에서 북한 전문가로 통한다. 북한에서 그가 겪었던 43년.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네, 어떤 그 조건이 맞죠. 비도 안 오고 또 이제 비도 또 한 번 또 많이 오고 이제 북한은 비교로 부족해. 10년 전인 지난 94년, 그는 한반도에서 가장 춥다는 북한의 중강진에 있었다. 젊은 시절을 감옥과 탄광 노동자로 보내고 그 직업을 두 아들과 딸에게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아버지였다. 나이가 들수록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꿈도, 통일이 올 것이란 희망도 모든 것이 시들해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름도 남기지 말고 그저 남쪽에서 온 사람이라고만 적으란 유언까지 남겨놓은 상태였다. 아이들 내가 보다가 난 죽자 그래서 내 관두하고 얘기했지만 관두 만들었어요. 관두 짜느라 그 재료를 갖다 딱 묶어서 전장에 딱 던졌어요. 전장에 집어치네. 하고 한 올라가서 묘지도 아이들 보고 여기 내 묘지다. 내 팔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준비는 이미 다 됐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여긴 묘비도 필요 없다. 그저 써놓으려면 남쪽에서 온 사람, 그걸 맞아. 그러나 북한 사회에도 밖으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90년 초부터 중국에서 불어온 개방화 바람이 압록강을 넘어오면서 그가 있는 자강도 일원에도 중국 상인들이 난장을 열기 시작했다. 이때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던 한 조선족 보따리 장수가 조창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그는 보따리 장수 이 씨를 통해 남쪽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구구한 세월을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단 몇 줄 꼭꼭 눌러쓴 형제들의 이름으로 표현했다. 먼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 사랑하는 혈육의 이름을 적는다. 조창숙, 창수, 창원, 창업, 창윤, 창해. 눈물을 삼키며. 그것은 그를 알리는 명료하고도 강렬한 메시지였다. 절반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그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권유를 좀 했어요. 네,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된 사람이 가져가긴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 애들이 사진을 찍어서 준 걸 알아요. 나 모르게 줬어요. 네. 나 모르게 줬는데, 근데 이런 걸 써달라고 그러길래 이것은 직접 영어를 줬어요. 예. 줬는데 기다려보세요. 네, 하는 데까지 하겠으니까 기다려보세요. 북한에서 조창호가 쓴 편지는 서울의 누나에게 전달됐다.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기다려본 적 없는 편지였다. 예기치 못했던 편지 한 통이 기쁨과 충격 그리고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살아있다면 기쁜 일이었지만 북한에 있는 동생을 어찌 데려올 것인가. 더욱이 편지와 함께 동봉된 사진은 분명 동생 조창호가 틀림없었다. 내가 거기 있으면 우리가 저기가 찾아나서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중국을 했어요. 예. 그 작은 아들 피쓰고 그다음에 나하고, 근데 나 혼자 여자 혼자 안 되니까 우리 막내 여동생하고 예. 그 진노이라고 같이 갔던 외사촌. 예. 그건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남자니까 남자들 여자들 해서 이제 중국을 떠났어요. 덮어놓고 가서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누나는 당장 중국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때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미수교 상태였다. 한중 수교가 맺어지자마자 형제들은 중국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편지를 전해주었던 조선족 이 씨를 찾아간다. 다시 그를 통해서 북한의 조창호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였다. 압록강 저자 건너편에 예. 건너편에 두 개 끌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테니까 예. 멀리서 하면 보겠느냐 그러더라고. 예. 아니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거기 그 끌고 나가서 들키면 어떡하느냐. 예. 에이 그래 안 보겠다고 말이야. 안 볼 테니까 어떻게 사람 우리가 왔다 간다는 것만 전해달라. 형제들은 조창호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씨에게 어머니 사진 한 장을 들려보냈다. 그들이 조창호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사진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그걸 보고선 그 자리에 불이 태워버리고 왔어요. 사진하고 편지. 예. 그 자리에서 불이 다 태워버리고 왔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과의 왕래는 지금처럼 활발할 때가 아니었다. 어쨌든 형제들은 조창호를 데려올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가 국군 포로인 점을 감안, 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측의 답변은 냉담한 것이었다. 정부 측에 얘기를 해봤어요. 했더니 뭐 중국하고의 관계 뭐 등등 해가지고서 어렵다는 얘기, 부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나 혹시 나오다가 잘못돼서 죽는 거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도 나오다가 성공하면은 그래도 우리 내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2년 후인 지난 94년 결국 조창호는 이 씨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기로 결심한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10월 4일 새벽 2시 그는 압록강을 건널 작은 배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 어찌되건 더 이상 손해볼 일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43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지난 세월 고통의 순간마다 이날만을 꿈꿔왔었다. 그러나 43년을 넘어서는 데는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었다. 그 10분이 상당히 그 힘든 10분인 줄 알았는데 별로 어려움없이 그 수십 분이면 순간이에요. 하지 말아서 순간 내내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 땅을 올레 짚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게 안전하게 목적하는 서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그렇게 조창호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청구시에 도착한 조창호는 서울에 있는 누나와 전화통화에 성공한다. 43년 만에 전화선을 타고 살아있는 목소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미 그곳은 사촌형 등 가족들이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아, 그러긴 보니긴 뭐 농감도 그런 농감이 없어. 뭐 빼짝 말라가지고 배는 이만큼 나오고 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가 나왔던지 몰라. 그러나 중국까지 나와서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과 수교는 체결됐지만 공식 절차를 밟아 여권을 발급해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뭐 우리 국군 파련인데 당연히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제 발로 걸어서 이제 중국 땅까지 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 국민인데 허적도 있고 틀림없는 건데 말이에요. 여권을 내줄 거라고 믿었고 또 내주기를 기대했는데 뭐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밀선을 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밀항선을 탈 수밖에 없었다. 북에서 나올 때처럼 남으로 가는 일 또한 불안하고 위험한 여정이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에 불안과 뱃멀미 그리고 허기에 시달리며 바다 위에서 50여 시간. 그는 해양순시선을 만나 극적으로 구조된다. 43년 만에 대한민국 서울 땅을 다시 찾은 것이다. 예, 그때 엄선 자동차 타고 갔는데 거리에 누비가 하는 자동차를 볼 때 이건 확실히 내가 살던 북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되죠. 여기가 남쪽이구나. 이게 언제 큰 집들이 이렇게 많은가. 예.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거 사는가. 예. 처음 보는 세상에 놀라는 게 없겠어요. 20살 앳된 청년의 얼굴로 군에 갔던 동생이 반백의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 사이 누이들이 어머니의 모습이 됐고 철없던 동생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그렇게 그는 최초로 살아 돌아온 국군 포로가 됐다. 소위로 한국전쟁을 치렀던 그는 43년 만에 돌아와 중위로 진급했다. 그러나 조창호란 그의 이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 중에 그리고 국립묘지에 봉안된 위패 속에
그는 51년 9월 10일에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사자로 기록된 순간 그는 역사 속에서도 산자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됐다. 내가 봐서 불평했어요.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가 있는데 왜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욕설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는가? 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 국가는 그 사람들한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가? 그의 이름이 기록됐던 국립묘지 위패봉안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름이 전사자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조국이 전란을 겪을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그들은 오늘 되묻는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반세기가 넘도록 조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남북관계에서 추진하고 해결할 가장 문제는 사실은 뭐 교류협력도 해야 되고 군사긴장 완화도 했지만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930년 10월 조창호는 평양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한국 최초의 양의사였던 부유한 집안의 7남매 중 장남이었다. 조산 안창호의 이름을 본따 조창호란 이름을 받았을 만큼 그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가풍 속에서 성장했다. 그가 7살 되던 해에 전 가족이 서울로 이주했다. 경기 상고를 다니던 조창호는 목회자가 되란 집안의 권유를 마다하고 교육자의 길을 선택한다. 그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자신의 길을 설계했다. 그러나 곧 꿈을 접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전세는 순식간에 판가름 났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서울에는 인공기가 개양됐다. 이때 미처 피난하지 못한 조창호는 인공치하의 서울에서 집안 지하실에 숨어 지내야 했다. 그리고 3개월 후 서울이 수복됐고 조창호도 오랜만에 서울 시내를 돌아보았다. 이때 조창호는 군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을 한다. 장남을 전쟁터에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로서는 실로 힘겨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단호한 결심 끝에 아들을 군에 보내며 어머니는 인절미떡 붓다리를 들려보냈다. 당시만 해도 화물차였어요. 화물차 땅크인데 뜻했는데 언제 알고 찾아왔는지 손에 떡붓다리를 들고 와서 전하면서 이걸 아마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생각됐나 봐요. 선생님도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으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런 말 남기고 해줬어요. 이때 어머니 모습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어머니도 그도 생각하지 못했다. 조창호는 부산 동래여고를 사용하고 있던 포병사관학교의 간부 후보생으로 입교했다. 이때쯤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포병 13기로 임관한 그는 구사단 101포대에 배치받게 된다. 조창호가 실전에 투입된 인제군 한석산 일대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만큼 전투는 치열했고 밤낮으로 계속된 전투는 사흘 동안 계속됐다. 마침내 한석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구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산악전투의 대표적인 승전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인해전술로 쳐들어온 중국군의 총공세가 휘몰아쳤다. 결국 북군은 한석산 고지를 내어주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석산 그렇게 어렵게 쓰리 그 중요한 목표물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런 포위망 속에 들어갔다는 건 참 비운이죠. 한석산과 매봉을 중심으로 당시 전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피하간이 치열했다. 당시 적군은 국군의 후방 길목을 점령하고 앞 뒤에서 총공세를 펼쳐왔다. 그러나 한석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은 오미제 고개. 이곳이 중공군에 점령되면서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당한 상군단은 전체가 완전히 포위당하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보급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모든 질서가 다 깨졌으니까 개인별로 생존하는 전쟁으로 그다음부터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강원리에 나와보니까 딴 부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부하는 500여 명 가운데에서 60명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포병 관측장교로서 전선 최전방에 있던 조창호도 퇴각 명령을 받은 후 독자적으로 생존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후퇴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잠시 들렀던 한 민가에서 그의 운명이 뒤바뀌게 됐다. 그것은 바로 중공군의 임시막사였던 것이다. 그는 중공군의 포로가 되고 만다. 우리 사실 그때만 해도 사람이 죽고 하는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흔히 있는 거니까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있는 건 실제, 그건 실제 발을 왕년을 자리가 없어요. 중공군의 포로가 된 조창원은 그해 6월 개성 송악산에 있는 인민군 8사단에 인계됐다. 그러나 그는 곧 탈출을 시도한다. 개성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고 있던 인민군에게 또다시 체포된다. 우리 같이 근무자 반역 69조로 들어온 사람들 많았었는데 대개는 사형, 처음에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고 그 다음에 관대하게 봐서 20년이에요. 근데 내 경우에는 20년이 아니고 14년이니까 아마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은 북쪽으로 전선을 확장해 가고 있었지만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포로로 붙잡히는 국군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냥 뭐 중공군들 쳐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전후가 다 망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의식을 더듬어 보니까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지. 그런데 움직이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앞에서 중국군이 새까맣게 두르면 낼랄랄라 하면서 총 들이대잖아요. 그 손 들고선 잡혀가지고선 그 밑에 후멜 내려가 보니까는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먼저 다 잡혀왔더라고. 계속 남아오는 중국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 유엔군은
평양과 원산 등 대도시에 집중적인 공습을 일거한다. 이때부터 중공군과 인민군 포로들도 대규모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쟁은 계속되고 양측의 포로들이 늘어나면서 포로 문제가 한국 전쟁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양쪽은 포로 명단 확인부터 시작했다. 당시 공산 측이 내놓은 포로 명단은 총 1만 천여 명. 그러나 유엔군 측은 13만 2천여 명의 포로 명단을 제출했다. 포로의 숫자와 소환 방식을 놓고 설전을 계속하던 정전회담은 9개월 만인 52년 4월 부상병 포로 교환 협정에 합의하고 부상병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일부 이제 상병 포로, 부상자 병자 그 포로의 부분 송환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제 휴전 협상을 마무리해서 이제 포로 문제가 그동안에 잘 그 진척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도 이제 타결해 나가는데 이런 그 포로 문제와 뭐 그다음에 휴전 협정 체결과 등 또 이 군사 분계선과 이 DMZ 설치나 여러 가지 현안을 타결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좀 소홀히 취급을 받고 협상에서 이 어떤 자기 그 휴전 반대라는 그런 목소리를 자꾸 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이 그런 면이 있었죠. 한국이 좀 배제를 당한다 그럴까? 정전회담에서 소외된 채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은 마침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휴전이 예상돼 있던 6월 18일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를 석방했던 것이다. 그러던 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것이다. 조인식장에 입장한 양쪽의 수석 대표들은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휴전이 조인되고 9일 후부터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33일간 계속된 포로 송환 기간 동안 유엔 측은 7만 5천여 명의 인민군 포로와 6천여 명의 중공군 포로를 돌려보냈고 북한 측은 1만 3천여 명의 포로를 남쪽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돌아온 국군은 8,300여 명에 불과했다. 판문점에 도착한 포로들은 격렬한 행동으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다. 그 국민 뭐 그따오지 뭐 레닝 뭐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 걔 그걸 주더라고. 걔 그걸 거기서는 바다 입어요. 바다 입고 이제 나올 적에 개성 시내 나오면 벗어가지고 반스만 입고 그냥 개성 시내다가 불쌍한 시민들 갖다 입으라고 다 줘 던져버려 거기다가. 괘씸하잖아요. 왜? 얘들 빨개벗고 들어와요. 아주 반스만 입고 홀랑 다 벗었는데 너 건 안 가준다 이거. 안 입는다. 그 우리도 그냥 홀랑 다 싹 벗어버리고 반스만 입거나. 그러나 포로 송환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이 훨씬 많았다. 조창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당시 탈출기도로 교화소에 있었던 그는 아예 포로 송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 기대가 내심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북한 감옥이라는 것이 그런 자기의 의사를 어디 가서 표출 하고 요구하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끝났죠. 징역 13년형을 받고 만포교화소에 수감돼 있던 조창원은 1953년 7월 아오지 특별수용소로 이감됐다. 아오지 특별수용소는 북한의 교도소 중에서도 혹독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북한의 정치범들과 월남자 가족들 그리고 국군 포로가 함께 수감된 이곳의 재수자들은 3천여 명.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군 포로였다. 국군에게 방조한 사람. 또 그때 당시 가족 중에 남으로
월남 동참회사 그런 가족들이 온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민족 반응이라고 그래요. 민족 반응 그런 숫자가 그게 많았고. 북한포로도 굉장히 많던가요, 가니까? 아, 그러니까 5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아우지에도 500명이 그 곧절로 연결했습니다. 아우지 수용소의 생활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춥다는 이곳에서 그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불결한 위생 상태는 크게 달했다. 띠띠띠를 갖다 오만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목에다 핸드폰 걸듯이 딱 차서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띠띠띠 냄새네요. 그런데 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가 여기서 다 몰려서 뭉쳐요. 아, 띠띠띠 주머니 띠띠띠 막 뭉치게 돼요. 그 정도로 네가 맞습니다. 혹독한 환경과 강제 노역 속에서 죽어나가는 국군 포로들이 속출했다. 처음 500여 명에 이르던 국군 포로들이 그가 출소할 때는 50명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숫자를 보니까 약 한 50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500명 된 사람들이 10년 넘게 13년 되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출감한 건 없습니다. 출감한 건 없고 다 죽었어요. 포로가 되면서부터 네 번의 탈출 시도 끝에 귀환한 국군 포로 장진환 씨. 그도 무참히 죽어나가는 국군 포로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특히 인민군에 강제 편입된 국군 포로 60여 명이 무장 탈출을 시도하다 총살을 당하기도 했다. 인민군대 입대해서 입대해가지고서 전선에 배친 다음에 3일 만에 그저 다 죽이기도 했었죠. 다 넘어오다가 우리 넘어오는 걸 알고 한계 대대가 포위해가지고서 그저 딜이 쏘는 바람에 서로 그라 싸우다가 한 40명 그랑 되는데 한 20명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고서 그저 25명 살아남았었죠. 그 25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사형받고 두 사람 살고 다 죽였죠. 뭐. 그때 그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참작되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평양교화소에서 20년을 복역했다. 그때 당한 고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 힘을 지금 못 쓰실 정도세요? 포로돼서 넘어오다 붙잡힌 사람들,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은 다 신의주 감옥. 그다음에 아우지 탄광 거지 근처에다가 포로 수용소처럼 만들었다가 이놈들이 다 죽고 사람 없거든요. 이민군대에 나갔다면 다 죽고 건설할 수 없으니까 탄광, 광산으로 다 그런 데 밀어졌죠. 포로 소환 당시 남으로 돌려보낸 1만 3천여 명 중 국군 포로는 8,300여 명. 그렇다면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정말 국군 포로는 8천여 명밖에 없었던 것일까? 국군 포로는 모두 몇 명이었는지 그 정확한 통계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에서 집계한 국군 포로만 하더라도 전쟁 초반에 이미 2만 9천여 명, 모두 3만 7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남쪽으로 소환되지 못한 나머지 국군 포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유엔군 측 정전협상대표였던 크라크 장군은 5만여 명의 국군 포로가 인민군으로 편입돼 다시 전선에 투입됐다고 주장한다. 국방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국군 포로는 약 8만 2천여 명.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의 국군 포로는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저기 국군 포로 문제는 이미 저기 휴전 협상할 때 이미 다 해결을 했다. 그 기타 이상의 그 다른 포로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남한에서 얘기하는 억류 국군 포로, 미개한 국군 포로는 한 명도 없고 단지 해방 전사만 있을 뿐이다. 진정한 조국을 깨달은 해방 전사만 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국군 포로가 아니다. 그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10만 명 정도 포로를 잡았다고 이제 북한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 부분은 인민군에 편입을 시켰어요. 예. 인민군에 편입을 시켰는데 또 그분들이 다시 또 포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민으로 편입된 인원, 예. 이런 분들의 규모를 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네바 협약은 적대 행위 종료 후 포로는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 포로를 해방 전사란 이름으로 인민군에 편입시키거나 북한 주민으로 억류시켰고 심지어 전후 복구 현장에 투입될 건설 부대를 편성하기도 했다. 해방 전사라고 해서 인민군에 편입시켰는데 주로 이제 그 비행정 복구라든지 철도 복구하는 부대에 편입시켜가지고 인민군의 이제 진짜 인민군들의 수적인 피해를 막는 거죠. 여기서 비행기 가서 폭격하면은 죽는 사람 국군 포로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218 군 부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의 소위 해방 전사들로만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복구 사업에 투입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집중 폭격으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다. 이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국군 포로들이었다. 전쟁 중에 사망한 북한의 젊은 인력을 대신하려는 조처였다. 그 우리 가보니까 국군 포로가 거의 들어가 있는데 국군 포로 언제 들어온가? 예. 이 작견인 마사졌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중요한 공자에 마사졌다든가, 그 큰 폭탄이 터진 뒤, 그 내관을 해체한 작업 하다가 이분들이 거기 들어온 기야. 내가 보는 견제는 3,000명이 있는 기야, 거기. 3,000명이나. 3,000명이나 되는 기야. 부대명을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건 170 내무성 직속 산하. 내무성 건설 때 170 8부대 그렇게 번호를 명칭을 달았어요. 이 부대 전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5,600명 있었는데 예. 얼마 있다 170 7부대가 다시 오더만. 함경도 지역에만도 북군 포로로 편성된 170 건설 부대는 1701에서 1709 부대까지 있었다. 한 부대에 5,600명씩 9개 부대로 5천여 명이 넘는 국군 포로들이 전후 복구 현장과 광산에 투입됐음을 알 수 있다. 위험한 작업 환경과 최악의 기후 조건 속에서 이들은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땅속 100m, 1000m 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반쯤만 입고 있어 땀이 따다 나중에 나다 안 나면 그게 퍼석퍼석 염기가 도는 정도로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뭐 파고 패고 이런들 광석을 실어주는 거 차감하는 이런 노동들이 제기되는데 그거 뭐 노동 강도라는 건 북한에서도 한경남도 곰덕광산만한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없다고 하는 데입니다. 예, 그만큼 세고 그건 우선 그 유해하고 먼지가 나고 그다음에 지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그 피곤하고. 아오지와 강계교화소에서 12년 6개월 형기를 모두 마친 조창호는 드디어 출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다. 그가 배치된 곳은 자강도 희천의 화풍광산 막장이었다. 유복한 집 장남으로 고된 일 한 번 안 해본 그에게 그것은 실로 큰 시련이었다. 마음의 준비는 다 됐어요. 이미 그때 이제 60년이셨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내가 살아서 못 나가리라 생각했고, 근데 또 살아서 나갔고, 광산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위험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나는 생각지 않았어요. 죽지 못해서 저 오는 데죠, 뭐. 그 지하로 직선으로 1,500m 꼼피한 사람 내려가서. 10리, 20리 가는데 공기가 희박하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지, 숨이 차지. 그죠? 막장일이 계속되면서 그는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됐고 한쪽 눈은 실명을 한다.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결국 규폐증에 걸려 숨쉬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 그래도 쉴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도, 규폐 이도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어떤? 예, 신체적으로는 첫째 무기력하고 마르고 말르고 뭐든 우리 한국사회와 달리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예, 규폐질환이라든가 폐결핵질환은 정말 신경수 영양 보충에 대한데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만 채워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국군포로들이 광산에서 일하면요 3년 이상 무슨 5년 그렇게 일하면 기폐증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해창 광산에서 일하던 이제 국군포로들은 다 아직 기폐증이 걸려가지고 예. 예, 뭐 한 70-80%나 사망됐다고 적힌더라고요. 북한은 사회 안정화 사업 차원에서 북군 포로들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65년 당국의 권유로 결혼한 조창호도 3남매의 아버지가 됐다. 그러던 1975년 조창호의 가족은 중강진의 호하 지역으로 이주 명령을 받는다. 첩첩산중 산간오지인 이곳은 구리를 생산한 노천광산 지역으로 천리마운동의 수련장으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이곳에 온 지 1년 만에 그는 강제 이혼을 당한다. 보위부의 끈질긴 감시 속에 남한 출신인 아내가 반동분자로 분류됐기 때문이었다. 호라비 신세로 3남매를 키우며 세월은 흘러갔다. 아이들은 자라났지만 그는 점점 살아갈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북적 생활 43년, 조창호의 나이도 환갑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남쪽 사람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우리가 조창호라는 묘에 대해서 이름을 쓰기는 싫었고 내가 남쪽에서 온 사람이라 남쪽 방향으로만 해더라. 남쪽으로 향해서. 네, 네, 네. 아버지 서울에서 온 거지 알리야. 네. 아버지 고향 서울이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북한 땅에도 중국을 통해 개방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는 가파르게 급변하고 있었다. 한소 수교가 체결되는가 했더니 이듬해에는 소련이 해체됐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북군 포로들도 기대에 차기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지대를 넘으면 중국을 통해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때부터 중국으로 나가는 북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탈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중국하고 교류가 물론 활발해지고 북쪽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는 것은 신청만 하면 나와요. 신청만 하면 나오는데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데 신청만 하면 나오니까 가족 있는 사람 너도 나도 신청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다. 북한 사회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었다. 1994년 10월 4일 새벽 조창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급기야 탈출을 감행한다. 아들, 딸을 두고 혼자 떠나야 하는 아비의 발걸음은 허둥대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남기지 못했다. 내가 희망이 우리나라에서 살기보다 내 나라를 북한에 가서 내 나라라고 생각한 데는 한 번도 없어요. 내 나라는 어딘가 지금도 저기 있다. 거기 가서 살겠다.
그는 그렇게 남쪽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국군 소위로 포로가 된 지 43년.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을 끝내고 그는 이제서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북한에 적극적 문제를 제기를 해서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갖고 협상의 결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사지에서 탈출해갖고 정말 어렵사리 정말 들어온 거죠. 거기에서 그동안 정부를 뭐 했는가, 정부의 직무유기 또는 그 이들에 대한 방치를 통해서 정부가 뭐 했냐고 질책이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이 있었고 또 정부로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 어렵지만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가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금 어쨌든 40명까지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일병 장선영은 1998년 4월 24일부로 명령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장병 장봉환은 1998년 10월 20일로 면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백골!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저 장호 이후 살아 돌아온 국군 포로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역사와 국가가 잊고 있는 동안 자신의 힘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지금까지 40여 명에 이른다. 인민군들이 우리를 대대, 중대 이런 거 다 편성해가지고 분대까지 다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한 열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 명이 간 뒤에 또 실어드리거든 계속. 그래서 거기 한 우리 국군 포로가 600명이 들어왔습니다. 600명이. 아버지 당가이니 뭐 고군영이니 일신 당가이니 어디니 다 백면세 다 깔려 잡고 하면 이제 상화탕가 올 때에는 포로들 100명 왔습니다. 100명 와서 그 와서 일을 했는데 이들 역시 탄광 지역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북한에 억류돼 있었다. 이들의 귀환은 아직도 북한에 북군 포로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내가 넘을 때도 저 이불하게 한 열한 명도 넘었었습니다. 아,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 살아있죠. 뭐. 많이 죽긴 굶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도 많이 살아있어요. 국군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남과 북에는 새로운 유형의 이산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50년 만에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네. 알아보셨어요, 오빠를요? 지난 2000년 말에 귀환한 유영복 씨. 그도 북한 건설부대와 탄광에서 청춘을 잃어버렸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 통지서 한 통을 남긴 채 소식이 끊겼던 오빠는 반백의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것도 뭐 꿈인지 생신지 진짜 돌아간 건지 그 전사 통지가 왔는데도 예.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도 다 달아나서 예.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휴전 한 달 전 기마치고 전투에서 포로가 된 그에게 화랑무공 훈장이 나와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시 93살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났지만 남으로 돌아와 만난 아버지는 불과 4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지난 50년은 가족 모두에게 실로 가혹한 세월이었다. 아,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동생들 얘기를 나한테 하면 아, 그 동생들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 동생들을 또 생각 안 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서 내가 동생 다 키웠다. 그러니까 여기 뭐 새어머니도 그러지. 자네가 죽어서도 정말 죽었다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영국군에 타면서 그러니까 좀 국가가 방조 준 거고 또 내가 북에 가서 그 동생들 키웠고 또 이제 내가 살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시고 또 와서도 뭐 국가가 해도 날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런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평생을 혼자 살아온 아내들도 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53년 7월 금화전투에서 포로로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며 아내 박순남 씨는 홀로 세월을 보냈다. 남편이 돌아온 지금도 아내는 지난 세월이 야속하고 억울할 뿐이다.
이 할바 억울하고 말이야 이놈 하고요 분해요. 억울하고 분하시고. 예. 내 청청 넘어가는 게 분코 이거 뭐 처음 내보다 5살 작는 걸 데리고 얼마나 재미나게 살았나 싶으니까네요. 아 그렇구나 개미 면을 한번 받고 그게 막 손자 받고 뭐뭐 사오들이가 전부 앞으로 나가지고 사오가 서이지요. 전부 네 손자 계락쳐지 났지요. 여기 네. 거기 있으면 저 사람 안기려요 이거예요. 그래 그래 가지고 막 그리고 막 아예가 사람 빌려나오는 게 얼마나 분위기요. 남편이 없는 동안 아내는 첫 달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기다렸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 20대 청춘에 입대한 남편은 45년이 지나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다. 장모하는 지금 이쪽에 있지만 북에 있는 자식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 아버지가 참 모자가 다 살아있고 뭐 손지 있지 미물이 참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좋아. 예. 그러니까 북에게 자꾸 이제 먹기 잊으시오 이제. 예. 북의 아들은 뭐 다 추방돼서 내 북의 아들 소식 다 들었어 뭐. 국군포로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됐다. 제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고 탁 서로 이렇게 예, 눈빛을 보면 딱 아는 거야. 남성기 씨는 지난해 9월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국군 포로로 북에 억류돼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 54년 만의 일이었다. 아니, 남들은 50년 동안 예. 아버지를 부른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참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 딱 보니까 참 아버지란 얘기가 탁 나오더라고요. 예. 예. 50년 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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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고 과연 이것이 핏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사 통지서를 받고 그동안 제사를 모셔오던 아버지였다. 54년 동안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는 병이 깊어 끝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더 연로하시기 전에 두 분이 한번 만났으면 하는 것이 남성기 씨의 소원이다. 참 난 아버지를 만났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다 같이 만난 다음에 다음 차례가 오려면 예. 많은 그 세월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예. 정말 눈물 그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다시는 못 뵌다. 못 뵌다. 그 생각이죠. 예. 그래서 참 뭐 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예. 어떻게 한번 무슨 기회를 얻으라도 한번 다시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참 마지막 그 희망입니다. 미국은 전산 유해라도 송환하기 위해 북한과 10여 년 전부터 유해 송환 협상을 벌려왔다. 그 결과 90년부터 94년 사이에 211구의 미군 유해를 인도받았다. 97년에는 290만 불을 지불하고 북한 전역에 현재 조사를 마치는 한편 5구의 미군 유해를 추가로 인도받았다. 명부조차 교환 못, 어? 정부에서 확인 못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 뼈다구도 찾아가는데 어? 왜 산 사람도 교환을 못 시키느냐 말이야. 난 아주 이게 통분을 느껴요. 아주 정말 말이 안 나와 말이 떨려서. 그러나 국군 포로들은 죽어서조차 돌아오기 힘들다. 지난 6월 14일 청도군의 작은 마을에서는 국군 포로 백종규 씨가 죽은 넋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떠시 하늘에다 눈을 덮는 그 순간 말이오. 고향에 묻어달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딸 백영숙 씨가 아버지의 유골을 모시고 탈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녀는 아버지의 넋을 고향 산천에 모셨다. 고향 산천 공대서 전장으로 가시던 그때 눈을 감으시면서 우리들이 아버지 눈을 감으면 어찌는가 하고 예.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고향을 가시겠다고 하시 눈을 감으시면 어찌는가 하니까 아버지 아무 말씀 나야십니까 너희들이라도 내 고향에 꼭 가봐라. 내 죽은 다음에 내 통일이 되면 내 뼈라도 꼭 고향에 갖다 묻어달라고. 그리고 눈물 주르륵 흘리다가 그저 눈 숨 감았습니다.
북에서 한 마을에 살았던 국군포로 장무한 씨가 유골이 되어 돌아온 친구를 맞이했다. 죽어 살아도 고향에 꼭 돌아오고 싶었던 백 씨의 심정을 그는 가장 잘 알고 있다. 혼유다 혼유. 응? 야. 우리 아버지 참. 살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 맞지. 유골이 되서라도 돌아오고 싶었던 고향. 이렇게 죽어 돌아올 때까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그의 죽음은 묻고 있다. 잘했다. 왜 저 지경이 됐는가? 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북한함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 우리가 긴장 완화하고 통일을 하자 그러면서 옛날에 이런 앙금이 우리 기성세대가 맺어놓은 이런 앙금이나 이런 매듭을 갖다가 왜 풀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전쟁 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한 10만여 전사들. 그들은 생사도 확인받지 못한 채 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그들의 존재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한 진정한 남북화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국군 포로들의 주장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두고 이런 매듭을 그냥 두고 기성세대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서 우리가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국민의 마음속에 앙금을 해소하고 이런 매듭을 풀 때 우리 진정한 화해와 혁명이 오고. 1945년 거진 38선은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휴전선이 됐다. 그 냉엄한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 포로들. 북한이 부인하고 남한이 외면한 그들은 분단시대의 희생자들이다. 최초로 살아 돌아온 국군 포로 조차오. 그로 인해 국군 포로의 존재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그에게도 한은 남아있다. 바로 저 휴전선 너머에 아직 그의 자식들이 남아있다. 그날에 너희들 끌어가는 것이 참한다. 등자, 선이야, 선우가.